자, 또 이거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. 이게 또 9월이 되면 네. 또 아이폰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. 아이폰 하면 애플 하면 바로 LG 이노텍이죠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되면 약간 좀 생각이 나는 바로 그런 종목. 26만 5천 원에 10%. 그러니까 약간 손실이 났고 지금 오늘도 상당히 좀 크게 좀 내려갔죠. 3.7% 예,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사셨던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요. 한번 크게 한번 산 한번 만들고 이제 바닥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타이밍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, LG 이노텍 저 구간에서 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보세요. LG 이노텍이 내가 작년 아니 올 7월 13일 기준에 네 번 진단해 준 주식이고요. 아까 석경이는 처음 주식이라고 제가 되게 반가워했었지 않습니까? LG 이노텍 네 번 진단했고 요날 요게 랭킹쇼거든요. 30만 원대 매수했다고 이종복이한테 한번 습관 고치라고 들었던 바로 그 주식. 그리고 우리 진행자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종복은 어떤 기사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매매하는 걸 별로 권장하지 않거든요. 매수하신 위치는 나름 저점에서 사신 건데 그렇죠? 밀려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샀지 않습니까? 근데 9월 달에 아이폰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근데도 주가가 약하다는 얘기는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주식이 그런 이런 정도의 주식이 그런 뉴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. 얼마 전에 그 애플 XR 그거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또 모멘텀 가져가지고 XR 기기 관련주를 튀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고 밀린 거하고 같은 거죠. 그래서 LG 이노텍은 박스권 대응을 해야 되는 주식인데 지금 가격대의 매수는 저점 매수 나름 나쁘지 않아요. 대신 이 주식은 LG 그룹 중에 진짜 무거운 주식,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정말 무거운 주식에 속하고 최근에 LG 전자도 실적 안 좋은 걸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거든요. 전체적으로 LG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해요. 그래서 이 주식도 내가 봤을 때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반도체 배터리 관련주들 없으시다면 그쪽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동사가 27만 5천 원에서 29만 원 언저리로 올라갈 때는 종목 교체를 권해주고 싶고 만약에 본인이 아이폰 좋아하고 애플을 좋아하고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할 만큼 여력이 있다면 이 주식은 장기로 가면은 32만 원 이상으로 갈 수는 있는 주식인데 만약에 LG 이노텍이 장기적으로 3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반도체 플러스 그죠? 아까 그 외에 배터리 관련주, 2차전지 관련주들은 더 잘 가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자금이 여력이 있다면 장기가 가능하다면 32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지만 무거운 주식이고 배터리하고 반도체나 이런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2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올라갈 때는 한번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주식으로 주식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셔라. 이런 말씀 곁들이겠습니다.